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문법 연습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we blank emphasize the value of health too much 했죠. This is emphasize는 강조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도 emphasize가 나오고요. 자, 우리는 건강의 가치를 지나치게 자, 뭐, 어떻게 보면 강조한다, 이래 돼 있죠? 이게 그냥 단순 현재 시제 개념으로 보면은, 요, 블랭크가 없는 요 문장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 건강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건강에 너무 많은, 뭐, 정신적, 경제적 에너지 쏟아붓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지만, 지나치다라고, 건강을 갖다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앞에 했죠? cannot 하고 to 나오는 거죠. 지나치다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뭘 해도 그건 지나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we can't 이래 됩니다. We can't 혹은 cannot 이랬으면 됩니다. Emphasize the value of health too much. 자, 뭐 아래도 뭐 같은 어떤 구문 형식인데요. 같은 구문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The value of time. 시간의 가치는, 뭐, 정말로 중요한 것, health, 시간, 그게 나오죠. 가치는 overemphasized. 지나치게 강조될 수 없다.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overemphasized가 불가능하다. 이래야 되니까, 여기도 cannot입니다. can't.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식으로 서로 이제 문장 뭐 전환도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overemphasize 이 자리에 뭐 estimate 써도 되겠죠. estimate, overestimated를 평가를 하는데 뭐다 지나치게 평가한다 이래 되겠죠. overestimated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 역시 여기 too much가 뭔가 과하다라는 의미의 즉도. 오브의 의미와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이 정도 하고요. 3번, when a close friend dies. 다시 한번 볼까요? when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형이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뭐다. 그 아주 가까운 절친의 친구가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의 팩트로서 전제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가 죽으면, 즉 죽은 상황이 되면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의 팩트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수형을 쓴다. 여러분 충분히 이제 체화되었겠죠. 자, feel sad, but not 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cannot but 이랬어요. 이중부정으로서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당연히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뭐 조금 중학교 문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뭡니까?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요땐 sad가 아니고 adverb이 아니고 형용사 adjective가 와야 된다라는 거. 그죠? 하나 체크하고요. 자, 이건 뭐 나중에 동사의 종류에 가서 아마 상세하게 할 겁니다. 사실은 동사 파트에서 이제 뭐 가장 어렵다고 할수 있는 게 시제고, 그리고 뭐 verb이고 이래 가는데요. 사실 수업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은 어디냐? 그러면 동사의 종류입니다. 뭐 일형식 동사가 어떻다, 이형식 동사가 어떻다, 삼형식 동사가 어떻고, 수유 동사는 어떻는데, 또두 개의 목적을 가지는 동사고, 어떤 동사들은 삼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어떤 동사들은 또 전환한 동사들은 전환하지 못하는 동사가 있고, 뭐 등등 오형식 동사가 어떻고, 많죠, 그죠?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내용은 그때 가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he himself, 그 자신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believed in freedom. 자, 우리 앞에서 한번 했죠. in이 가지고 있는 an이라는 개념이 속과 겉을 합치면 하나의 구체적인 실체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실체와 실존을 나타내고 그 자체의 가치, 본질, 내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라고 하는 이 어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갖다가 굉장히 신봉하고 있다 이래 됩니다. So much so 한번 끊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So much so 본래는 So much so가 뭡니까? so 앞에 내용을 받는 겁니다. 너무도 그렇게 believed in freedom 해서 he would 이래 가죠.
근데 본래는 어떻답니까? 대 뜻을 이하가 요렇게 앞에 나오는 소를 갖다가 받는다 그랬죠. 그런 구조인데, 이제 해석은 너무나 자유를 심용한 나머지 he would 뭐가 되겠습니까? would rather die than live without it. 그러니까 자유 없이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고 할 정도로. 근데 과연 물론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많은 어떤 그런 민주주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구자들이 뭐 인류 역사에는 허다하고 우리 어떤 학생 운동사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이 때문에 이게 뭐 사실 뭐 정말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돼요. 아닙니다. 가정법으로 표현을 했지만 정말로 요 자체도 조건이니까요. 자유가 박탈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약에 오면은, 물론 그것에 저항하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There is also 5GB of web space. 자, 물론 5GB의 web space가 있다. 옛날에는 정말, 초기 시절에는 뭐 이런 뭐라 그럽니까 서브였던 그 하나의 뭐죠 계정을 갖다가 이렇게 개설하려면 정말 정말 용량 적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클라우드 니머니 해가지고 굉장한 대용량을 제공하고 있죠. 자 아무튼 5GB의 웹사이트가 있는데 so that 나기 위해서 you 자 create your own personal website 당신의 어떤 개인 웹사이트를 갖다가 구축 할수 있도록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메일을 쓸 수도 있고요. 요거는 뭐 허용한다는 그런 의미고, can은 그냥 가능의 의미로 두개다 가능하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사실 뭐 그렇게 굉장히 강조되진 않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강조할 것까지도 없는 내용이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은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리둥절하는 그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have already 돼 있죠?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앞섰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근데 뒤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Because my friends were there to spot me. 친구들이 그곳에 와서 나를 갖다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래 되겠죠? 혹은 뭐,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기 때문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다 worried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I need가 됩니다. 이때 needed 해갖고 틀리면 안 됩니다. needed. I need not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전의 사실입니다. 그게 과거 시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have worried. 자, 그다음 7번입니다. angry as he was. 자, 그가 어쨌든 지금 요 표현은요, 요걸 먼저 잠깐 해볼까요? 자, as he is rich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잠깐 요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하고 하겠습니다. 자, as he's rich 하면 as는 equal의 의미라 그랬죠. 즉, 그가 부자라는 상황을 갖다가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해놓고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he can buy it 뭔지 모르게 막 빌라 하든지 하는데 또 하나는 He can't buy.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접속사의 어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미는 문맥에서 파악되는 겁니다. 어떤 접속사는 반드시 이런 의미를 반드시 꼭 가진다, 가져야 한다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아무튼 as는 equal, 합동이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he's rich하다라는 건 하나의 팩트로서 지금 딱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건 부자다 해놓고 He can buy it. 그걸 살수 있다. 이러니까, 이때는 as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살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외에 어떤 접속사인데, 만약에 cannot 하면은, 그가 부자인다.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though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though, 양보, 혹은 although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부자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살 수는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s가,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다 이유 혹은 양보의 의미를 표현하는 접속사로 다 사용이 됩니다. 근데 특히 이렇게 양보의 경우로 요리 오는 경우를 갖다가 마치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구문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문장 안에서 부자다. 근데 살수 없어.
그런데 살 수 없어. 자연스럽게 나오죠. 부자다. 그래서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좀 뭐 복잡한 어떤 그 문법 상황이 있습니다. 앞에 명사가 왔을 때 뭐 woman as she is 같이 앞에 명사가 왔을 때 뭐 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 하는 거는 명사 관사의 문법입니다. 그것은 명사 관사 파트에 가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그 원리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보고요. 자, angry as he was 했습니다. 그가 화가 났다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 as가 he was angry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저 앞에 나온 as가 이유인지 양보인지 확인되는 겁니다. He couldn't smile at the cute baby. 자, smile at. 살짝 좀 가볍게 웃음을 탁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뭐 남성이나 여성이 이성에 대해서 smiling at 했다면은 살짝 좀 우리말로 하면 추파를 던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smile on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on은 좀 지그시 눌러보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cute baby한테 smiling on 했다면은 미소를 지으면서 탁 쳐다보는 거고요. smile at 하면은 그냥 미소를 잠깐 살짝 지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그 귀여운 아기에게 미소를 갖다가 짓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왜? 아기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help가 되겠죠. cannot help 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좀 avoid 앞에 했지만 avoid를 쓰면은 조금 의감이 약간 이상합니다. 이때는 어떤 의미냐 하면 avoid가 되면은 애기, 이 귀여운 애기를 보고 아씨 안 웃어야지 앞에 했죠. 아, 양반 좀 안 마주치면 좋겠는데 했는데 could not help 뭐였습니까? avoid meeting with him 뭐 이렇게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avoid가 오면은 막 하기 싫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걸 하는데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해지죠. 이때는 smiling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자기의 의사 능력으로 이걸 주체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차이 좀 느끼겠죠? 자, 그러면 이제 as 뭐겠습니까? 아, 화가 짱짝 나가 있었는데도 아, 귀여운 애기를 보고는 어쩔 수 없이 미소가 나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you are interested. 자, 내가 관심이 있으면 맞죠? 관심이 있으면 give me a ring or write. 나에게 전화를 주든지 아니면 뭐 서신을 보내든지 해라 이 말이죠. As soon as you 이건 뭐 can이 되겠죠. 그죠? 지금 앞에 보면은 현재이기 때문에 could 이런 식으로도 해가지고 틀리면 안 됩니다. 시제는 항상 확인하면서 전후관계 문맥에서 확인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한 단어로 쓴 possible이라는 거 한 번 더 하고요. 뭐 이건 너무 기본이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겠고. So we had no choice but to accept his words. 자, 받아들이는데 뭐로서 받아들입니까? The truth about the matter.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게 사실이다. 진실이라고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선택이 없었다. 이렇게 하니까 no choice가 되겠죠. 다시 한번 하면 여기가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도 to accept라고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he's quite different from what he 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과거에 한때 그랬는데 지금 이런 모습은 부재 사라져 버리고 지금 현재는 그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럼 과거에는 그랬는데 어땠다. used to be 이러 되겠죠. 사실 이런 문장은 그냥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what used to be 까지는 입에 그냥 탁 달려있는 게 좋습니다. 자, 됐죠. 요거는 아마 뒤에도 아마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엔 틀린 곳을 바로 잡으시오 라고 하는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역시 10개 문제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full well, they kept their space in the huge crowd. 있죠? 선생님, 자, 이걸 1번으로 내놓은 것은 우리 앞에서 했지만 선생님이 외우라는 게 뭐였습니까? never a little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well 이래 돼 있죠. 그죠? well 뭐 do I 나 did I 이렇게 하고 뒤에 동사 원형이 딱 오는 이까지를 그냥 입에 달고 있으라 그랬죠. 요것만 입에 달고 있으면서 뭐다 왜 이렇게 되는 건가를 그냥 논리적으로
선생님이 뭐 설명한 내용을 갖다가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면은 이와 관련된 강조와 도치와 관련된 모든 어떤 문법 사항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로직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직으로서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꼬치를 꿰듯이 그냥 숙여 가지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딱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로직이 없으면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합니까? 뭐 쉽게 말해 좀 비유를 하자면 젓가락으로 안 집히는 걸 갖다가 굳이 하나씩 다 집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되는 어떤 중요한 표현은 반드시 외우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로직은 반드시 스스로 체계를 잡아가지고 딱 정립을 해둬야 된다라는 자, 그래서 보통 책에서 보면 전부 다이 부정부사의 강조를 갖다가 부정부사의 강조만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긍정이라도 강조일 때는 뭡니까? 당연히 문두로 나간다라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 where입니다. Well. 근데 이 부사를 갖다가 또 강조하는 강조부사 for이 또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주 잘 이게 아니고 너무도 잘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뭐 전체가 강조의 부사가 문두로 나갔다. 그러면 강조의 부사를 갖다가 문두에 나갔으면은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그 수식을 받는 조동사가 잽싸게 그 뒤에 착 따라와야 된다 그랬죠? Full L 하고 Capped니까 뭐가 돼 있습니까? Full L did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조동사가 시점까지 과거 시점까지 동사를 대신해서 기능한다 그랬죠? 그럼 did they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무조건 동사는 원형을 딱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Full L did they keep their space in the huge crowd? 그 엄청난 군중 속에서도 그들의 충분한 공간을 갖다가 확보했다 이래 되겠죠? 공간을 너무도 잘 확보했다 이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맥락이죠? scarcely 이때는 이제 부정부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정부사의 수식을 받는 조동사 녀석이 잽싸게 따라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scarcely had 그다음에 he rapped 그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before soldiers 자, scarcely before, scarcely when, hardly before, hardly when. 양쪽을 막 섞어서도 상관없습니다. scarcely before, scarcely when, hardly before, hardly when. 어떻게 쓰는 상관없습니다. Soldiers arrived armed with rifles. 군인들이 총으로 딱 무장을 했단 말이죠. 무장을 하고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떠난 것이 거의 scarcely 하다 이 말이에요. 뭐 시간적 우리 앞에서 했죠. No sooner than과 같은 그런 어떤 개념을 뭐뭐 하자마자 떠났다 되죠. 그래서 그들은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냥 떠나버렸다 이래 되겠죠. 자, 그다음 3번 이제 No sooner죠. 똑같죠. No sooner 역시 근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Head가 이 자리에 딱 와야 되겠죠. 그래서 No sooner had he seen the girl than he sprang to his feet 이래 되었습니다. 자, 뭐뭐 하자마자 소녀를 보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다라는 뜻이죠? Sprang to his feet. 무슨 뜻일까요? 물론 전사원 내주기에서 선생님이 상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뻘떡 일어서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할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때 Sprang to one's feet, feet 하고 take to one's heels 하고 정말 헷갈렸습니다. 정말 외우기 좀 귀찮았던 수거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수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디엄. 본래 이제 이디엄이라면 우리 뭐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사실은 이디엄이라 하고요.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뭐 pay attention to 이런 따위는 사실 이디엄이 아닙니다. 이디엄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이디엄이 생성하게 된 어떤 특수한 어떤 환경이나 혹은 뭐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다 개입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옹지마 이러죠. 세옹지마 우리 사자성어. 그럼 세옹지마라는 그 용어가 이렇게 생성하고 또 사용하게 된그 일화가 있죠. 에피소드가. 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든지 아니면은 이 작구 자체가 뭔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비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랬을 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이디엄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어떤 이디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의사는 사실 선생님이 그책 뒤, 각 챕터 말미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냥 정의사 혼내주기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지 따로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요런 기회에 잠깐 이야기를 하면 투라는 것은 A와 B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왔어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방이 가서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가서 이동해서 붙는 거라 그랬죠. 이동해서 붙는데 그럼 B란 녀석이 보다 강한 힘으로 가서 딱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작용이 밀치는 거라 그랬죠. 밀침. 그래서 붙음과 밀침 이두 가지가 동시에 투가 표현하는 현상이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붙음과 밀침은 같은 현상인 겁니다. 같은 현상이 그냥 누가 더 주체가 되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 그게 지나지 않습니다. 쌤이 여기서 사실 또 조금 뭐 다른 소리를 하면서 사실 이 불교의 어떤 중도 중도하고 정말 딱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분명히 어떤 동양사상 지금 우리가 동양사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인도사상이나 뭐 중국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저 수메르 문화를 거치면서 올라가면은 아마 만날 것 같습니다. 쌤 그냥 이건 스페큘레이션입니다. 그냥 막 추측하는 겁니다. 어떤 논리적 근거나 자료적 검증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들을 또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하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굉장한 수준까지 이렇게 또 연구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이 정도의 어떤 밀친다는 거와 붙는다는 게 도대체 정반대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본질은 하나다. 응? 서로 대립되는 것이 본래는 사실은 동체다. 이래 되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존재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쌤이 자꾸, 쌤이 한 기회가 나면은, 정말로 기회가 나면은, 쌤이 막 그럴까요? 마음 공부한다 그러죠? 이런 것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럴 정도는 안 되고요.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붙음과 밀침인데요. 지금 요 take two, once is는 붙음입니다. 붙음. 왜 붙은 거냐 하면은 앞에 주어가 심리적으로 take two가 뭐였습니까? 스스로 뭔가를 막 취합니다.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그런 행위인데 two가 뭡니까? 딱 붙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나 아니면은 육체적 물리적 에너지가 전부 다요발 뒤꿈치 두개다 갖다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발 뒤꿈치만 딱 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뭐가 있습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예? 발뒤꿈치야 나 살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신나게 도망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전력을 다해서 도망가다 이런 말이 되고요. 그럼 spring to one's feet는 뭐냐 하면 이 밀침입니다. 밀침. 즉 자신의 두 발에다가 반동을 탕 주는 겁니다. 발바닥을 갖다가 쾅 미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앉아있다가 발바닥에 힘을 주면서 그 반탄력을 이용해서 뻘떡 스프링 탁 튀어올라오는 거죠. 이건 뻘떡 일어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혼내주기 강의에서 선생님이 충분히 다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했던 것들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요. 자, 그래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o sooner, yeah, than 때가 있죠. No sooner had he seen me, seen the girl. 그 소녀를 보자마자 뻘떡 일어섰어. 어떤 심리인지 알겠죠? 누구나 다 아마 이와 비슷한 어떤 그런 경험은 인생을 살면서 뭐 한두 번쯤은 아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You had a better. 그럼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You had a bad travel to Swiss during your trip to Europe. 그러니까, 너가 유럽을 갔다가 여행하는 동안에 스위스를 갔다가 여행하는 게 나았는데. 근데 last year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간 부사가 이미 과거 시점의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travel 했다라는 거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have traveled라고 돼야 되겠죠. have traveled라고 완료형이 와야지 뒤에 나오는 last year와 시점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ou'd better have traveled to Swiss during your trip. 야,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분 문제는 앞에서 선생님이 뭐 자주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우리 함께 공부했던 내용인데 지금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뭐너 그렇게 곧장 지금 떠나야 할건 아니잖아 하는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don't think가 생각하지 않아. 난 아무 생각 없어. 이게 아니고 뭡니까?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본래는 내 생각은 여기 숨어 있는 것은 뭡니까? don't 가지고 오면 you don't have to가 된다 그랬어. don't have to. leaves us.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가문의 성질상 내 생각에 말이야. 너 지금 그렇게 뭐 빨리 떠날 건 아니잖아. 떠나야 해? 이렇게 묻는 거라 그랬죠. 따라서 이게 뭐가 돼야 된다? do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7번은 그냥 쌤이 뭐라 그럴까? 부가 의문문과 관련한 뭐 강학과 그리고 어떤 교재 구성상 그냥 뭐 이어놨다 이래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뭐 굉장히 자주 보는 거죠. 자, 명령문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Hurry up. 네? 명령문일 때는 will you를 쓴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부가 의문문의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뭐라고 취지, 의도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끊어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Hurry up with the coffee. 뭐야? 그 빨리 먹어. 이래 놓고는 좀뭐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한테 뭐 상대방의 의중을 갖다가 살짝 다시 자신이 너무 좀 단호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살짝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야, 커피 좀 빨리 먹어.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먹지 그래? 이런 식입니다. 자, 7번도 마찬가지죠. Let's로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Us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shall we가 되어야 되겠죠. Shall we? 그래서 자, Let's go dancing tonight. 오늘 밤, 뭐 춤추러 가자.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자! 해놓고, 다시 한번, 부연적으로, 우리가 가는 게 어때? 뭐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will you, or shall we? 뭐 6번, 7번 문제는 구색을 위한 어떤,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이 좀 중요합니다. 이건 앞에서 나왔지만, 쌤이 외우더라 그랬죠? 실제로, 8번의 이런 문제는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이거 외워두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동사였던 그 개념이나 기능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딱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뭐 어디가 틀렸는지 모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우리 했던 게 뭐였죠? You may leave, go out if you 뭐가 있습니까? want. 맞습니까? 틀리죠? want to까지 와야 된다 그랬죠? 요게 하나의 파생조동사구로 leave의 의미를 갖다가 다시 받고 있다. want to leave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It's quite different from what? 앞에서 본 거기 때문에 used to까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 used 함 뒤에 일반 동사 do의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 했죠? 아까? 우리 아까가 아니고 이전에 실질적인 비교 구문이라 그랬죠. 비교는 뭐다? 비교 대상의 동질성이다. 근데 지금 비동사로서 일정한 상태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냥 used to까지 오면 이게 뭔가 일반 동사, 행위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문맥에서 이게 어떤 사실인지 드러나겠지만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 하나만으로는 이 문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동사 어떤 상태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to be까지 반드시 써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what it used to be까지 익혀두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또 조동사와 관련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것까지 함께 이해하면서 해결해 갈수 있다 이런 뜻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형과 관련된 건데요. recently 가장 일반적으로 완료형과 특히 최근에 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recently가 현재 완료와 이렇게 결합되는 가장 대표적인 부사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만 recently 따위가 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현재 완료와 결합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영문에서는
현재 완료가 아닌 시점과도 얼마든지 결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recently가 오면 수업 문법에서는 어쨌든 현재 완료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아니가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딱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도 강조입니다. 강조.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recently 한데 그게 얼마 안 된다. 아주 최근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뭡니까? 전체가 강조부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본 뭐가 있어? Volle가 마찬가지로 두 개를 묶음으로 강조부사를 보면요. 여기 수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를 갖다가 이끌고 있는 조동사 have, has가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only recently has he come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To believe that is true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들었어야 그는 come to 동사 뭐뭐 하게 되다 하게 되다 할 때 become 아닙니다. become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come to 뭐뭐 하게 되다 believe that is true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갖다가 최근에 왔어요. 그는 겨우 알게 되었다. 자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from their point of view point of view one's point of view 그들이 어떤 관점으로 볼 때는 hardly 했죠. hardly hardly 하니까 빨리 나가야 됩니다. 조동사가 잽싸게 따라 나가야 됩니다. 요 가야 되겠죠. Hardly could he have found that 그가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 말이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어떤 앞에 지워버렸네요. Never did I, little did I, well do I 하는 그 구조와 관련한 다양한 어떤 예문들 그리고 뭐 부가문 내 어떤 문제에서 보듯이 조동사였던 쓰임새 용법 뭐 그 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 수문 문제 정도 다뤘는데요. 물론 이 정도 충분히 연습하고 나면은 뭐 이것과 관련한 우리가 학습했던 앞의 내용들은 충분히 소화되고 체화될 것입니다. 체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좀 나름대로 선생님이 꼭 뭐 반드시 이거는 외워주세요 하는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어떤 레벨 수준에서 야 이 구문은 정말 이 문장은 내가 하나 외워두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발췌를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뭐 이렇게 한 챕터에서 한 10개 정도만 외워도 뭐 20개 챕터랑 한 200개 문장 정도 되겠죠. 그 로직이 딱 가득 들어있는 것 이런 것들 200개만 딱 외워도 영문법은 사실 거의 아작내는 겁니다. 사실은 자꾸 아작이란 말을 써가지고 재미있기는 한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문법 연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독해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